안녕하세요. 영상을 소개하는 선민입니다. 예, 오늘은 그 집에 있는 그 등을 또 교체를 하는 영상을 남길 건데요. 오늘은 집 안에 있는 거실 등이나 방에 있는 등이 아니고 현관등하고 그리고 베란다에 있는 등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체할 그 부품들인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현관등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베란다 세탁실 등입니다. 기존에 있는 등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빛깔이 나는 그 현관등이고요. 현관등이 현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탁실에 있는 등입니다. 둥근 원형이고요. 그 노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베란다에 있는 등입니다. 이것도 노란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노란색입니다. 예, 이거를 오늘 LED로 모두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현관등 먼저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현관등이고요. 현관등을 먼저 요거부터 탈거를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현관등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껑을 지금 뺀 상태인데요. 네, 원래는 이게 이 뚜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면 이 뚜껑이 빠집니다. 네, 처음에는 좀 힘을 줘서 빼야 되니까 좀 잘 안 빠져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존 거를 빼냈습니다. 이제 이거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관등 LED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기존 게 좀 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겁에 자국이 있어서 그게 좀 안 좋은데 LED 현관등이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여기 세탁실도 이렇게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굉장히 밝고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베란다 쪽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란다도 이렇게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굉장히 밝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관등하고 그 다음에 세탁실 그리고 베란다 LED 등으로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요. 한번 교체해보면 여러분도 쉽게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